그러니까 전남 순천시가 일단 정치 1번지라고 할 만해요. 아. 왜 그러냐, 호남에서 일단은 민주당이 아닌 예. 무소속까지는 많이 됩니다. 우리 호남분들이 민도가 높아 수준이 높아가지고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무소속 정도 찍고, 근데 이제 무소속 출신들이 한번 하고 또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단절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민주당을 무조건 찍어주고 깃발만 꽂으면 찍어주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매우 나태하고 권위적이고 그다음 민주당에서 가장 앞장 정말 개혁적이고 오히려 진보적이고 가장 투쟁에 앞장서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처럼 군사 독재에 맞춰서 감옥 갈 생각을 하고 호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앞장서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보면 뒤에 앉아 있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머슴이어야 되는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호남 정치가 지금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순천 시민들이 어느 정도 해버렸냐면, 그냥 국민의힘 쪽을 그냥 찍어줘 버렸어요. 그 이정현이라는 국회의원. 그거를 찍어줘 버렸어. 그러면서 물론 욕, 막 외부에서 욕도 먹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볼 때, 너희들이 계속 민주당 무조건 찍어주니까, 그냥 아무나 뭐 공천하고 막 해도 우리 보고 무조건 찍으라는 식으로 주인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제대로 맛을 한번 봐야지. 야, 우리가 바보냐, 국민의힘도 찍을 수 있어라고 아마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이분이 아까 그 읍면동 시골까지 찾아가가지고 옷차림 이걸로 이런 식이었더라고요. 색깔만 빨간색이었더만요. 그 경로당 면사무소 그런 데 찾아가고 시골에 사람도 없는데 논 밭이 찾아다닌 거예요. 거기에 이제 순천 시민들이, 아니, 당이 저쪽 당이면 어떠냐, 저렇게 하는 사람을 찍어줘야 제가 그걸로 해서 이제 그분이 되긴 됐는데, 그분이 문제는. 일을 못해? 이제 일도 그런 대로 했지 않나라는 평은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쪽에 이제 홍보수석인가 청와대에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도자를 이제 쫓아다닌 대가로 탄핵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탄핵받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제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되고 좋은 지도자와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방향이다. 이제 우리 동문리 순천 시민 봤을 때는 뭐 열심히 다니고 뭐 소외된 곳까지 찾아다녀서 그거는 매우 점수가 높아 찍어줬지만은 큰 정치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나라를 망치게 한 어떻게 보면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민들이 또 알았겠네요. 국회의원을 그 다음에 이제 출마를 못했죠. 그렇죠. 여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참 민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천 시민들이 일부러 이제 고의적으로 우리가 그거 못할 줄 알아면서 한 것 같아요. 그만큼 거꾸로 민주당이 더 잘해야지. 그럼 그런 그런 표시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도가 매우 높다. 전국에서 정치 1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가도 보고. 네? 소가도 보고. 소가도 보고 또 그런 사람 찍었더니 또 엉터리도 되고 별 경험을 다 해본 거예요. 정치적 경험을. 아명어사 김문수. 딱이네. 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국민의힘이지만 이정현 의원한테 그 칭찬을 해줬던 그게 바로 이제 머슴처럼 그냥 골목골목 소외된 곳 시골 먼 곳까지 다 찾아가서 일하는 자세를 저도 이제 똑같이 배워서 지금 작년 10월부터 9월부터 와가지고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좀 정말로 처음에는 네가 뭐 얼마나 하겠냐 뭐 좀 하는 척 하겠지 하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진정성이 많이 보인다. 왜냐면 이제 신인들이 도전하는 것 중에 신인이면서 갑자기 나타나면 누가 그거를 믿을 수가 있나요?